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강의 맡고 있는 제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1회 바로 우연물의 정상 및 제 시설 기준 제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회차랑 다르게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유형이 자 몇 개 좀 출제가 됐어요. 예, 그렇지만 전체로 우리가 이제 기본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을 잘 정리하셨으면, 뭐, 무난하게, 이 우연물에서 뭐, 60점 이상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까다로운 문제가 일부 있으나, 나머지는 조금 이제 평이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이네요.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류 우연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밖의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과요드산 여기는 우리가 이제 1류 우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질산 구아디닌 요거는 5류 우연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염수화 규소화합물은 이제 3류 우연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할로겐화합물 자 요거는 육류 우연물에 들어가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류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1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질하고 오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육하고 자 그리고 염하고 삼을 갖다 붙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삼염 그 다음에 여기는 육할 그죠? 그 다음에 오질 이렇게 되는 거죠. 질산 구아디닌 이렇게 보시면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외웠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틀리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77번 이제 볼게요. 자 우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물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구성하는 건데 자 1번 중크롬산 암모늄은 그러니까 중크롬산 염류에 해당되는 1류 우연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6점 이상으로 가열한 분에 대해서, 자, 뭐가 나온다? 이제, 크롬산이 나온다. 중크롬산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리는 독성이 강한 자연발성 물질이다.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정린이 아니라, 자, 뭐예요? 황린이죠, 황린. 약 34도씨에서 자연발화는. 그 정리는 이제 뭐야 자연발화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이제 조금 안정한 그런 물질로서 대략적으로 발화점은 260도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오죠. 여기서는 2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이제 수산화 나트륨이 생성이 된다. 그렇죠? 수소함물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니트로셀룰로스. 자, 5류 우연물입니다. 자, 물이나 알코올에 수분하면 운반식 위험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건조한 상태가 되면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나 알코올에 수분시켜서 이제 운반, 보관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7번은 이, 우리 황린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정린은 붉은인 자인 홍린하고 황린에 비해서 안정하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성이 없고 그리고 차가운 260이나 자연발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8번이에요. 인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가스 자 인화 알루미늄이니까 ALP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루미늄과 자, 인이 화합이 됐다. 이런 얘기죠. 요거하고 뭐예요? 자, 물하고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놈하고 요거하고 자, 합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자, pH3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인과 수소의 이제 화합물. 그래서 요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인화, 수소. 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네, 포스핀. 자,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 자, 1번은 뭐야? 오산화인, 그죠? 자, 2번은 에탄. 그 다음에, 자, 4번에 H3PO4. 자, 요거는 이제 인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화학 반응식 보면,
자, 인화 알루미늄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그럼 이제 AlOH3이니까 자, 바로 수산화 알루미늄이 나온다. 그렇죠? 수산화 알루미늄 나옵니다.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3가고요. 그다음에 요 OH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가잖아. 그죠? 얘는 마이너스 3가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AlOH3 나오고. 자, 그다음에 pH3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인화수소하고 수산화 알루미늄이 나온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 혹시 우리가 이제 우연물 기능장이나 이런 걸 준비하신 분들은 요게 따른 이제 화학 반응식을 다 외우셔야 돼요. 네, 이런 것들 쓰는 거 많이 나오니까.